안녕하세요, 리뷰인 이기입니다. 오늘은 목걸이형 저주파 안마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원래는 목에 걸고 간편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, 운전할 때 졸음을 날려버리기에 아주 좋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구매해 보았습니다. 함께 보시죠. 개봉을 해보면 사용설명서와 목걸이 안마기 본체, 충전용 USB-C2A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컬러는 강렬한 레드 컬러와 무난한 그레이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, 저는 어디에서나 사용하기 좋게 무난한 그레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. 조약돌 같은 모양의 마사지기 본체가 목걸이 펜던트처럼 되어 있고, 목걸이 줄은 실리콘으로 목에 걸었을 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. 목 부분에는 두 개의 전극 부분이 목에 잘 닿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사지기 본체는 아래쪽 부분에 USB-C 포트가 있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전면 상단에는 디스플레이 표시창이, 아래쪽에는 조작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저주파 안마기들이 접착 패드를 부착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, 이 제품은 별도의 패드 접착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. 인체공학적 곡선 전극 디자인으로 목뿐만 아니라 팔, 다리, 어깨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EMS 펄스 마사지를 9단계로 조절하여 사용을 할 수 있고, 총 4가지 안마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 온열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목을 따뜻하게 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, 겨울에는 난로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제 사용을 해보면 3단계만 되어도 자극이 꽤 센 편이어서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,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편안한 안마가 되어 지친 목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아주 좋았습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며 목걸이처럼 그냥 목에 걸고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.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나 출퇴근길에서도 안마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할 때 졸음이 오게 되면 진짜 참기가 힘든데요, 이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. 운전할 때 졸리면 잠시 자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, 매번 그럴 수도 없어서 혀도 깨물어가며 잠을 깨보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보았더니 목이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자극을 주게 되니까 진짜 잠이 달아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안마도 받고 잠도 깰 수 있으니까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목걸이형 저주파 안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항상 어깨와 목이 피로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목에 걸고 언제 어디서나 안마를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, 특히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마도 받으면서 잠도 깰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. 가격도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이니까 부담 없이 사서 사용하기 좋고, 선물용으로도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.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